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해양신도시 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서 퍼올린 준설토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흙탕물이 새어나오고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 앞바다에 만들어지고 있는 6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시커먼 흙탕물이 심한 악취와 함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섬 테두리, 즉 호환을 흙으로 메우는 작업입니다. 흙탕물이 쏟아지자 마산만 연안이 온통 뿌연 잿빛으로 흐려집니다. 공사 시작하고 나서 이래 흙탕물이 대뿌지, 뻘뻘 돼가지고. 흙탕물이 호환을 뚫고 바다로 새나오는 것입니다. 이곳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에 사용되고 있는 흙은 인근 마산항 항로 공사 과정에서 퍼올린 준설토입니다. 창원시와 항만청은 호환 안에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깔았지만 미세한 입자에 바다 밑 준설토는 계속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압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메터 사이로 이제 흙탕물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토사 등 부유물질은 바닷속 햇빛 초과율을 떨어뜨리고 물고기의 호흡을 방해하는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또 바다 밑 최대 12m에서 퍼올린 중설토는 거품을 일으키며 심한 악취까지 내뿜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나오면 마산만 전체의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저게 바로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떠다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창원시의 준설토 투기 중단과 합동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